이렇게 예쁜 제라늄 좀 보세요. 이게 투톤으로 꽃이 피는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에나. 투톤도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분홍색, 귀한 분홍색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산에 있는 희순 야생화예요. 자, 일산 희순 야생화에서 보여드리는 꽃들. 아이고, 발음도 엉키네. 흥분했나봐요. 자, 오늘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이 가자니아입니다. 흰색이에요. 이 가자니아가 노란색 가자니아도 있고 주황색 가자니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황색이 숙군이라고 하셨나요? 네, 주황색. 그런데 그 일반 그 숙군 아닌 보통 가자니아들은 꽃 화형이 더 크죠. 지금 이제 꽃몽을 막 지금 열랑말랑하고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아이들 데려가시면 이제 꽃을 또 오래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아이는 하얀색으로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이건 또 숙군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사장님께서. 이 가자니아를, 제가 이 가자니아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도 뭐 무늬 가자니아도 있고 은엽 가자니아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제가 이 가자니아 종류는 다 데리고 있습니다. 무늬, 은엽 뭐 이렇게. 오, 요거는 그렇게 일반 가자니아, 그러니까 숙군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꽃 화형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이거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흰색 가자니아 3,000원이에요. 기본 포트에 살고 있고요. 이 가자니아를 이제 이게 또 생명력도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래 키우시면은 늘어집니다. 줄기가 여기 줄기가 이렇게 늘어져요. 늘어지면은 롱 화분에, 저도 이제 그래서 롱 화분으로 다 옮겨 심어 놨는데 이제 목대도 굵어지고 굉장히 멋있는 아이가 돼요. 진짜 이 가자니아 이웃님들 정말 한번,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데려다 키워 보세요. 오래 키우시면은 1년만 지나도 내년만 돼도, 지금 키우시면은 내년만 돼도 목대 늘어지고 롱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시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요거. 자, 흰색 가자니아 월동은 그 대신에 안 되니까는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3,000원씩이에요. 아이고,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리고 사계 페랭이. 페랭이들은 얘 던져놔도 마당에서 월동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찐 분홍색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월동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노지에다가 심어 놓으시면은 이제 지상분은 겨울에는 없습니다. 뿌리로 월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로 월동도 하고 또 씨앗이 떨어져서 또 많이 번식도 하고 그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사계 페랭이 3,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한 꽃이고요. 금방 오프닝에서 제가 막 보여드렸던 요게 아이비 제라늄, 요거 투톤으로 색상이 나오는 꽃입니다. 14,000원입니다. 이게 15cm짜리 풀분이에요. 기본 풀분 아니고요. 우와, 목대. 요즘에 삽목도 많이 하시고요. 일단은 근데 요즘에는 꽃을 많이 다는 계절이라 꽃을 많이 보셔야 되죠. 요렇게 꽃몽을 또 잔뜩 달려 있는데, 뭐 순치기를 해주시면 요게 이제 순이 여러 개로 많이 나오잖아요. 새순에서 꽃을 피운다고 해요, 제라늄들은. 그러니까는 꽃 달았을 때 가지치기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새로 나오는 잎, 요게 꽃이고요. 요거 꽃이고요. 요 옆에 새로 나오는 요 순 있잖아요. 요 순치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따주시면은 여기서 꽃은 꽃대로 피고 또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또 새로 나와서 또 꽃을 더 많이 달아줘요. 그러니까 순치기도 많이 하시고 꽃이 진 다음에는 가지치기 하셔가지고 식구수도 많이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투톤 14,000원이고요. 15cm. 그런데 요 분홍색은 이 저기 좀 요것도 귀한 색인가 봐. 여기 6개짜리에 하나씩 들어있네. 이게 지금 6개짜리거든요. 15cm가 6개 들어있는 한 판에 이거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쪽에도 이거 하나 들어있고. 자, 요렇게 귀한 색상도 있고요. 어쨌든 분홍도 예쁘지만 이 꽃 진짜 끝나게 이쁜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아이비 제라늄 요 빨강색도 있지요. 자, 요런 붉은 오렌지색, 빨강색. 요런 아이들은 기본 포트에 있습니다.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비 제라늄은 5,000원이에요. 이 아이비 제라늄이 굉장히 일반 뭐 페라고늄, 우리 저기 제라늄 이런 아이들보다 굉장히 강이네요. 햇빛 요구량이 좀 많죠. 그 대신에 여름에 강렬한 태양 아래서도 진짜 살아남는 아이가 이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약간 늘어지지요. 그래서 아이비라는 이름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초가 겨우 내 꽃을 피워주는 아이고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 요 사랑초도 요게 또 깨순이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15cm짜리 포트예요. 보세요. 그죠? 그리고 꽃몽을 다 달려 있습니다. 요런 거 다 꽃몽울이잖아요. 그런데 꽃은 어떤 색이냐. 요렇게 노랑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노랑 사랑초. 만원씩이에요. 15cm짜리 풀분입니다.
이거 구근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렇게 풍성하면 이것도 구근 식물이니까 이거 이제 꽃 보시고 그냥 화분에서 방치를 하셔도 되고 구근을 채취를 하셔가지고 또 양파망에 넣어서 보관하셨다가 내년 9월에도 심으시고 그러면은 되는데 이제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그냥 분채로 그냥 두죠. 그러면 거기서 또 내년에 지가 싹이 나오더라고요. 자, 노랑사랑초 15cm짜리 필분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홍색인데 꽃 어디 갔어? 아이고 꽃이 떨어져 버렸나 봐. 분홍색 꽃 아까 한 개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이거 미니에타 사랑초예요. 아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자 요렇게 분홍색으로 꽃 피우는 아이입니다. 잎도 굉장히 자그마하죠. 요쪽에 노랑 사랑초보다 잎이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미니에타 사랑초 요 분홍색 꽃 역시도 15cm짜리 필분에 살고 있습니다. 8,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 목사랑초 보세요. 목대가 기가 막히죠. 노랑색이고 요거는 묵은주라고 합니다. 요거는 20,000원이에요. 요 목사랑초는 뭐 옆으로 뭐 포짐도 없고 위로 목대로 이렇게 위로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묵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 포트지만 자 목대 보세요.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목대예요. 계속 요렇게 목대로 자랍니다. 그리고 옆에 뭐 한 두 개만 남겨 지금 현재 요거는 네 개인데 물론 이제 아이마다 다 이 목대 수는 달라요. 뭐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한데 요것도 봄에 삽목하시면 삽목도 되는 아이입니다. 목사랑초 20,000원이에요. 노랑색 목사랑초. 자 그리고 인삼이 이거보다도 굵을 수는 없고 이렇게 굵은 근상을 가진 아이는 전 처음 봤습니다. 와인컵 지손이에요. 이웃님들도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와우 와우 감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판매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 와인컵 지손이가 노지에다가 심어놓으면 노지 월동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런 근상은 화분에다가 심으셔갖고 베란다에서 두고 꽃을 보셔야죠. 지금 이제 이 아이는 다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금방 이렇게 많이 싹이 올라옵니다. 요즘에 와인컵 지손이가 꽃을 많이 피워요. 와인컵 진짜 그 와인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와인컵 지손이. 자 꽃을 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와인 한잔 하십시다, 이웃님들. 아유, 진짜 이쁘죠? 요것도 이제 약간 늘어지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꾸 잘라주면서 키우시면은 더 목대가 더 굵어지겠죠. 요런데 요 이제 꽃 달고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가지 끝에서 요런 아이들 다. 아우, 저희 집 와인컵 지손이도 뭐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자, 요 이제 요것 왕대품. 이 아이는 30,000원이고요. 요쪽에 있는 아이 요것도 이제 15cm짜리 풀분이에요. 그래, 요거는 20,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15cm 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사이즈를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14,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근상이에요. 그 전에 판매했던 그 12,000원짜리 그 와인컵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더 튼실한 애예요. 먼저 본 12,000원짜리보다. 자, 요렇게. 사장님, 이거 좀 붙잡아줘요. 네. 요렇게. 자, 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요거 지금 14,000원에 판매하는 건데, 지난번 12,000원짜리보다 훨씬 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거 20,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네. 자, 요거는 14,000원이고요. 20,000원. 6,000원 차이인데 얘가 한 배는 더 큰 것 같죠? 그렇죠. 우와, 요건 20,000원. 자, 보여드리는 김에 30,000원짜리도 같이 비교를 합시다. 요렇게. 요거 30,000원. 요 아이 20,000원. 요쪽에 있는 아이 14,000원. 가격 요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아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미처 이웃들한테 인기가 좋은 아이인데 미처 지난 영상을 좀 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 아이들 지금 지상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일까? 요 꽃이죠? 익시오리리온 타타리쿰. 파란 백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품종이에요. 신품종으로 나왔대는데 아니 꽃도 어쩌면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웃님들이 무지하게 좋아하셨어요. 판매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 데려오신 거 이제 한번 또 더 올려드려요. 이게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이게 지상도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구근이기 때문에 구근 이제 흙 속에서 구근이 살아있다가 봄에 촉을 틔우고 꽃도 보여주는 그런 기특한 아이가 되겠고요. 아이고 저도 요 아이를 하나 데려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둘 자리가 없어가지고 베란다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청화지손이 역시도 이 지손이 키우시는 분들 간에서는 인기가 무지하게 좋은 아이입니다. 15cm짜리 불분이에요. 자, 이거 또 묵은주죠. 묵은둥이. 아래 보시면은 이 야생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요 청아지 손이 저도 지금 몇 년째 월동하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은 채로 월동을 해요, 밖에서. 자, 15cm짜리 불분은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불분도 하나 있어요. 제가 요 아이를 데려 놨는데. 자, 요거는 7cm 포트예요. 3,000원입니다. 이 노지 월동 가능한 아이들은 이제 노지에서 한 해 월동하고 나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몸집이 커지죠. 이 청아지 손이가 이 꽃잎이 다섯 장으로 열리기는 하는데 꽃잎 한 장마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꼭 두 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열 장인 줄 아는데 정확하게는 다섯 장입니다. 요거 보세요. 그죠? 하트 모양이에요. 꽃잎 한 장이. 그래서 하트 모양이니까 두 개씩 해갖고 다섯 장. 합이 10장으로 보입니다. 요렇게 예쁜 꽃이에요. 그러니까 지손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청아지손이 다 데리고 키우시죠. 저도 몇 년째 화분에서 활동했습니다. 15cm는 12,000원, 그리고 기본 풀분, 아니다. 요거 7cm 풀분은 3,000원, 요렇게 합니다. 이웃님들, 일산 희순 야생화 하면은 이 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댁입니다. 야생화 전문 매장이에요. 이제 이웃님들의 기호에 맞추느라고 요즘에 사장님이 난도 데려오시고 또 예쁜 저기 뭐 카랑코웨이 이런 아이들도 이제 꽃 때문에 좀 많이 데려오셨는데 물론 당연히 꽃도 이웃님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은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분재, 지난 겨울에도 저희가 분재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초화들, 이 풀, 이제 우리는 여기 사장님들은 그냥 풀떼기라고 하시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 땅이 얼기 전까지는 다 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저녁에 보니까 이게 영하 1도가 내려가고, 뭐 영하 7도까지도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보니까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아직은 그래도 땅이 꽁꽁 얼지를 않아서 마당에 심으셔도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마당 꼭 너무 얼면은 흙이 얼면은 마당에 심으시면은 좀 곤란하죠. 그럴 때는 요렇게 베란다에서 예쁜 수형을 가진 분재들을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이제 요 분재 수형들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꽃핀 아이들 있으니까 자, 이웃님들 지금 데려가셔도 베란다에 두시면 꽃몽을 다른 아이들 꽃 다 보십니다. 요즘에 또 단정화들이 그것도 이제 단정화도 왜 이렇게 가지가 여러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외목대예요. 외목대 수형 깔끔한 아이죠. 위에 수형 정리도 싹 돼 있고요. 이 단정화도 색상이 두 가지가 있죠. 보라색 단정화가 있고 또 백단정화라고 하는 하얀색 단정화도 있습니다. 자, 요거 단정화가 지금 요게 세 가지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분재도 있고 그런데 요거 이제 보라색 단정화부터 볼게요. 보라색. 나는 이 연보라색하고 분홍색하고 맨날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원래 단정화가 이런 색상이 많죠. 네, 독사진이요. 그렇지요. 독사진.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꽃이 크지는 않아요. 작은 꽃들이 이렇게 바글바글바글바글 피웁니다. 이것도 원래는 봄에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꽃몽을 다 잔뜩 물고 있습니다. 요새는 폈다가 졌네 벌써 또 이것도. 성격 급한 아이. 자, 가격을 볼게요. 10cm 그런 크기의 풀분에 신켜는 있지만 요거 목대가 제 저기 새끼손가락 굵기? 그거보다는 새끼손가락이 말도 안 나와.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목대를 가진 단정화입니다. 20,000원이에요. 화분에 심으세요. 그리고 저기 원래 이 단정화가 어떤 분은 또 뭐 노지에서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안전하게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남부지방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부 위쪽에서는 화분에 데리고 저기 베란다에서 키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앙증맞은 아이를 저기 화단에 심으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 요 사이즈는 20,000원이고요. 요것도 이제 보라색 단정화입니다. 여기 요 아이는 꽃이 폈다가 이렇게 졌잖아요. 벌써 성격 급한 아이. 지금 이제 앞으로 꽃을 또 계속 물어줄 예정입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요쪽에 있는 20,000원보다 목대가 더 굵어요. 자, 요거는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분재 수형입니다. 아잉 예뻐. 샥 휘었죠. 제가 사랑하는 요런 수형. 요거 25,000원이에요. 가격이 지금 요쪽에 있는 아이하고 요쪽에 있는 아이하고 같지만 이 몸집이 요 아이가 조금 커요. 하지만 요 아이는 분재 수형으로 샥
철사거리에서 가만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25,000원. 이제 이웃님들 취향에 따라서 요 밑에 나오는 새싹을 키우셔서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런 것도 다 뜯어 주시면 아래가 깨끗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이웃님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 원. 또 요쪽에 있는 요것도 25,000원. 여기 분재, 확실한 분재 25,000원. 이거 주문하실 때 분재 수영이라고 써 주세요. 분재 수영이라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단정화 25,000원. 네. 요거는 이제 분재 수영이라고 적어 놓으셔야지 사장님이 헷갈리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정화라고 하죠. 하얀 꽃 피는 단정화입니다, 이게. 네. 아이고, 쟤도 요게 또 예뻐가지고 그냥. 네. 자, 하얀색이에요. 백정화입니다. 꽃 형태는 같아요. 화형은 같지만 색상이 하얀색이지요. 청초한 하얀색.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그런데 목대가 완전, 이거는 위 이제 아래 원목대는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지가 벌어졌는데 이것도 제 가운데 새끼손가락보다 굵네. 검지손가락만한 굵기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것도 사장님 이것도 분재 수영 아닌가요? 이것도 맞죠? 분재 수영이죠. 하얀색 백정화입니다. 백단정화 대품인데 요거 35,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정화 하나, 단정화 세 아이, 요렇게 네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백정화는 하나예요. 백정화 대품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꽃. 그리고 얘도 승은 조시고 이름이 을려예요. 조을려시 백두산 철쭉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얘도 꽃이 피었어, 지금. 지금 이런 꽃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네네. 이거 보세요. 한 송이가 이렇게 폈는데. 아이고, 세상에. 꽃술은 또 까만 저기를 뒤집어 쓰고 있네. 백두산 철쭉. 자, 요런 철쭉 종류. 이것도 이제 백두산 철쭉이라 만약에 노지에서는 월동이 되나요? 돼요. 아, 그렇죠. 네네. 노지에서 되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시려면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겨우내 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가격 저렴합니다. 아이고, 이쁘세. 요런 데 보세요. 이거 꽃몽울이잖아요. 이게 꽃몽울이라서 요런 거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얘들 꽃 다 팡팡 피워줍니다. 미스 조. 조울려 씨, 10,000원 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그렇죠. 우리 사장님 말씀 들으셨죠. 얘는 이제 성격 급한 아이가 우선 이렇게 피어 있는 거고,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께는 요런 아이로 가요. 얘도 풍성하기는 더 풍성한 것 같으네. 그러네. 더 풍성하네요. 이거 이제 외소에도 꽃이 달력들이 가져. 아, 그렇죠. 네. 지금 요 끝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래나.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요 아이들도 지금 가지 끝에서 꽃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쭉들 요새 꽃 다 달았어요. 자, 10,000원입니다. 요거 꽃핀 거는 요거는 샘플입니다. 요렇게 갈 거예요, 임님들한테는. 얘들은 따로 사진이 필요 없죠? 다 요렇게, 나 요렇게 생겼슈! 하고 꽃을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장수매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에 있는 요만한 사이즈 장수매도 세상에 꽃을 그냥 바글바글 달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라도. 대품입니다. 지금 꽃 피운 아이도 있지만 요렇게 뻘고 요런 거 다 꽃몽울이에요. 잘 보이시나? 아이고, 장갑이 또 금방 시커매졌네. 요런 거 다 꽃몽울이죠. 뻘고 탄 거. 자, 이것도 원래는 봄에 피우는 건데 올해는 유난히 그냥 겨울, 초겨울에 날이 따뜻해갖고 애들이 요렇게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계절을 깜빡한 거죠. 자, 요게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목대고요. 멋있는 수영을 가졌죠? 요렇게 수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수영, 이거 대품이다. 진짜, 아, 대품 써있으네. 70,000원입니다. 근데 사실 이웃님들, 지난번에도 요 장수매를 요만한 사이즈 비슷한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그때는 가격이 얼마였죠? 50,000원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가격을, 지난 가격을 비교를 해드리냐 하면은, 아유, 요거 마음에 드는데, 에휴, 다음에 사야지. 이번에는 다른 거부터 사고 다음에 사야지 하면 그때 늦는 거예요. 지난번에 50,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70,000원이 돼버렸어요. 이게 농장에서 가격이 올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장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데려오시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님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세요. 마음에 드는 애들 나왔을 때 얼른 구매하시는 게 그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어차피 구입하실 거라면. 모르죠. 지금 또 70,000원에 나왔는데 다음에 또 그렇다고 사장님이 이거를 막 20개씩 이렇게 데려오시지는 않아요. 한 10개, 5개 이렇게 데려오시는데 그거 다 판매되고 다음에 또 데려오시면 요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웃님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요거도 이제 완성품입니다.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자, 요게 아래 이거 근상처럼
뿌리가 슝 올라와 있죠. 멋지죠. 요거 진짜 분재화분. 분재화분이 꼭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나지막한 화분이 있잖아요. 나지막하고 이렇게 깜찍한 화분. 요 분재 수형 4분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원래 이렇게 길이 들어가지고 잘 살아요. 자, 요런 화분에 심겨 있는 채로 6만원이에요. 아이고, 요 아이도 요렇게 꽃 달았잖아요. 우리 집에는 꽃 더 많이 달았던데. 요거는 화분에 심긴 채로 요렇게 튼실한 아이, 요것도 6만원입니다. 가격이 만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얘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작아도 알토랑 같은 아이입니다. 6만원. 그리고 요거는 백장수매예요. 제 일반 장수매들이 이렇게 진한 오렌지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요거는 백장수매. 단정화도 왜 백정화가 있듯이 장수매도 이렇게. 근데 얘는 이 장수매는 꼭 하얀색 꽃은 그거 같아요. 백꽃 같아. 그렇게 생겼어요. 자, 꽃이 요렇게 보면 얼굴이 더 잘 보인다. 자, 요렇게. 이쁘지요? 안 이쁜 꽃이 어딨어요? 그렇지만 더 예쁜 꽃 있습니다. 여기다 하얀색 꽃 피우는 백장수매예요. 4만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분재수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키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화분 심으셔도 됩니다. 심으셔서 요렇게 이런 거 사장님이 네. 수형을 다 잡아놓으세요. 다 잡아서 저렇게 내보냅니다. 아, 그렇지. 네네. 자, 한번 보실래요? 네. 그냥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밑에 가지 좀 치고 수형을 분재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보냅니다. 아, 네. 이거 너무너무 프리하니까 네. 예쁘게 사장님이 다듬으시는구나. 네네. 아, 둘, 넷, 일곱, 8개네? 8개. 총 8개 네. 있는데 이제 다음에 요게 제 생각에는 요거 판매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웃님들 요것도 지금 4만원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사야지 하면은 지금 8개 있는 거 다 판매되고 다음에 데려오시면은 가격이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아, 저 걱정돼서. 마음에 드시는 이웃님들은 이거 보신 김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또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꽃들이 막 이렇게 달리고 피고 했으니까 백장수매는 4만원입니다. 이런 아이들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꽃을 빨갛게 달고 있습니다. 홍천조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제 요게 명자 종류라고 합니다. 홍천조. 빨가니까 홍천조죠. 이 아이도 사실은 봄에 피는 꽃인데 세상에. 요렇게 이제 꽃을 요렇게 다 물고 있잖아요. 여기도 꽃몽을 요 가지 여기 겨드랑이마다 이렇게 꽃을 다 물고 있는데 얘가 봄에 피어야 될 아이가 요렇게 성급한 아이는 먼저 꽃을 여기 꽃눈이잖아요. 작은 게 점점 통통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요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제 요렇게. 네, 예, 예, 예. 자, 요런 게 지금 다 꽃눈이 맺힌 거예요. 자, 요거 샘플입니다, 이웃님들. 그리고 이웃님들께 갈 때는 자, 꽃눈 다 달려 있어요. 여기 뭐 껌껌해서 잘 안 보이나? 네. 볼록볼록 나온 거 이거 다 꽃눈이에요. 네, 네. 보이시죠? 볼록볼록. 요렇게 나온 거 꽃눈이고 요 맨 위에 꽃눈은 그래도 제법 컸습니다. 요거는 베란다에다 놓으면은 금방 꽃 터질 것 같으네. 자, 이웃님들께 갈 때는 요렇게 꽃눈 달린 걸로 갑니다. 요거보다 꽃눈이 더 많이 달릴 수도 있고 한 개가 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꽃눈 개수 쉬지 마세요, 이웃님들. 가격 짠 1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이제 물론 당연히 노지에 심으시면 월동이 가능하죠. 이제 크게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 겨울에는 그냥 데리고 꽃 보시고 베란다에서 그리고 내년 봄에 화단에 옮겨 심으시면 월동 충분히 가능한 아이입니다. 네. 10,000원이에요. 이웃님께 요런 아이로 갑니다. 이게 홍천적으로요. 이게 흑광인데 흑광. 같은 명자 중에서 같은 빨강인데 색상이 요거는 좀 밝은 빨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요. 흑광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요. 비밀어 봐요. 네, 사진. 네, 네. 이야. 좀 시커요. 시커매요. 보자. 예, 그냥은 육안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아니야. 비교돼요. 네. 보세요. 이웃님들 오른쪽에는 밝은 빨강이고 요 흑광이라고나 하는 아이는 어두운 빨강이에요. 이제 장미로 하면은 흑장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요 아이들은, 예쁜 아이들은 제가 옆에 사진 첨부 해드립니다. 사진 자세하게 보세요. 이쁜 애들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흑광. 요거 분재수형이죠. 야, 이것도 지금 이거 꽃몽울이죠, 사장님? 네, 그 다 꽃몽울. 여기가 좀 색깔이 좀 나와요. 거북스름하게? 네네.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원래는 명자 매화 종류가 한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 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꽃이 너무 활짝 피면은 봄에 꽃을 못 따라줘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꽃몽울이 상태로 가져와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서 꽃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 흑광이 두 아이가 다 분재 수형입니다.
가격이 10,000원 차이가 나요.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요런 수영 25,000원이고요. 요쪽에 있는 아이는 35,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요거 가지가 더 많죠? 요쪽에 있는 아이보다.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두 아이가 요런 차이가 있어요. 꽃눈은 지금 하나같이 다 무지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어쨌든 까무잡잡한 아이들이 이뻐요. 자, 이렇게 흑광 분재 수영으로 두 가지 사이즈 있습니다. 25,000원, 35,000원. 이런 아이들도 노지에 심으시면 월동 가능해요. 하지만 요거는 분재 수영 베란다에 데리고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매화인데 하얀색 매화예요. 와, 이것도 꽃눈이 뭐 무지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야, 이거 다 꽃눈이에요. 이 매화, 명자 이런 종류가 봄에 가장 먼저 꽃 소식을 알려주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꽃을 달고 겨울을 나고 네. 요게 봄에 2월부터 꽃을 피워주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웃님들 탐내실 필요 없어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물론 샘플이기도 하지만 요렇게 꽃눈 달린 아이들 데려가시면은 제때 제 시기에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백매화 이것도 아니 근데 이거는 목대가 도대체가 어떻게 된겨? 애들 팔뚝 굵기만 하죠? 네. 애기들? 어머, 웬일이니? 나무가 아주 잘생겼어요. 잘죠. 네. 잘 돌려보세요. 네. 한 바퀴 더. 네. 무거운데 사장님 고생하시네. 이야, 분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애가 굵으니까 분재 네. 화분도 이거 한 30cm는 요 되겠죠? 이 정도 사이즈로 심으시면 돼요. 아, 심으실 때도. 분에 심을 때. 땅에 심어도 됩니다. 당연하죠. 분에 심을 때는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높이, 깊이 있는 요런 정도에다가 분에 옮기시면 됩니다. 이게 깊이는 한 12cm 정도. 그 정도 되는 네네. 높이에다가 네네. 너비는 한 25에서 30. 네네네. 그 정도 네네. 화분에다. 어쨌든 이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보세요. 제 이렇게 해도 이게 이만큼이요. 어우, 내 이게 하나가 넘네. 오, 90,000원입니다. 야, 진짜 멋있다. 여기 하얀 꽃이 바글바글 피면 그렇죠. 또 얼마나 이쁠까. 백매. 자, 요거. 요렇게 필 수도 있고요. 또 요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아, 난 요게 더 이쁜데? 네. 자, 백매입니다. 90,000원 되겠습니다. 당연히 노지에 심으셔도 월동이 되고요. 화분 이렇게 분재 화분에다가 사이즈 높이는 10에서 12cm 또 폭은 25에서 30cm 되는 요런 분재 화분에다가 심으셔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기가 막히게 예쁜 꽃을 구경하실 수가 있지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웃님들. 생긴 거는 사과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사과예요. 노랑 사과입니다. 식용 당연히 가능하죠. 네네. 사과니까. 하지만 이거 뭐 한입거리나 되겠어. 네. 먹기보다는 먹는 거는 이제 빨간 큰 사과 잡수고요. 요건 요렇게 구경하세요. 아 참, 아이고 얄미워. 정말 어쩌 대롱대롱 이렇게 달려있냐. 노랑 사과입니다. 자, 이런 사과도 세상에 요렇게 작게 분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현의 수영입니다. 맞죠? 네. 현의 수영. 네. 제가 좋아해서 안 잊어버려요. 자, 요렇게. 저는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어째 이렇게 꼬불꼬불 삐뚤어진 거 이런 게 좋은지 모르겠슈. 자, 노랗게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70,000원이에요. 사과꽃은 뭐 저기 사과 농장에 가면 사과꽃 잔뜩 피어 있죠. 이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요 분재 조그맣게 기르신 거라 꽃도 좀 자그마하게 피울 거예요. 요거 7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도 요것도 분재 수영이에요. 그런데 화분만 작다 뿐이지 목대는 요쪽에 있는 아이가 더 굵죠. 얘는 현회로 싹싹싹싹 꼬부랑꼬부랑 됐지만 요 아이는 완전 그 고목나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이예요. 이게 꽃눈인데요. 요거? 예, 요거? 그런 게 꽃이 피면서 내년에 그 열매가 오는 거예요. 꽃은 많이 들어왔어요. 꽃이 피어야 열매가 열리지요. 꽃 안 피고 열매 열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뭐게요, 사장님? 무화과가 되네요. 오, 역시. 갑자기 물어보면 난 생각이 안 나요. 사장님은 역시 다르네요. 자, 요렇게. 요것도 노랑 사과인데요. 요거는 분재지만 요쪽에 있는 아이보다, 아우, 목대가 제 손가락 3배 굵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0,000원이 더 비쌉니다. 80,000원. 요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현의 수영으로 키가 좀 컸어요. 70,000원이고요. 이렇게 목
10배가 세 손가락 3개 굵기만 한 아이, 요 분재는 8만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까맣게 열매가 달렸지요. 요거 먹는 열매입니다. 무엇일까요? 호호호. 아로니아입니다. 이웃님들 그 저기 정원에서 뭐 저기 아로니아 또 뭐지? 블루베리 이런 거 많이 키우시죠? 저희 집에도 이 아로니아 저 그때 10,000원짜린가 한 4년 전에 시장에서 사다가 키웠는데 얼마나 컸는지 저기 뭐야 냉면 대접으로 하나씩은 열매를 땁니다. 자, 요렇게 열매가 달렸어요. 요게 이제 약간 뜰분 맛이 나요. 그런데 요구르트나 그런 거 넣고 갈아서 드시면은 건강에도 무지하게 좋은 아이입니다. 아로니아가 당연히 노지에서 월동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 풀분, 제가 이제 항상 풀분 사이즈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 풀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런 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옆으로 얘가 이게 쓰러져 싸서 여기다가 지지해 놓으려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웃님들 원래 이거 보내드리면 원래 그때는 풀분이 크더니 이렇게 찌그만 게 왔디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요게 지지대 역할을 하느라고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키는 1m 가까이 컸죠? 네. 와. 이게 그래도 4년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대가 엄청 굵어요.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예요. 와. 그러면 사장님, 요거는 새 잎인가요? 네. 다 잎이고요. 이제 예. 꽃이 핀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꽃이 열매가. 지고 나면은 네. 열매가 이게 지금 묵은둥이기 때문에 아, 이거 갖다가 심으시면 번식력이 아주 좋아요. 아, 그렇죠. 아니 잘 크더라고. 네. 그리고 이웃님들 그 외에 블루베리는 심으실 때 그 외에 흙 선택할 때 블루베리 상토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그 블루베리 상토에다 심으시는데 저는 이 아로니아는 그런 블루베리 상토에다 안 심었어요. 그냥 일반 불가리 흙에다가 심었습니다. 저기 뭐야 그거 펄라이트 조금 넣고 한 펄라이트를 한 10%인가 20% 더 넣었어요. 그리고 켰는데도 잘 큽니다. 근데 블루베리는 꼭 블루베리 상토에다가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로니아가 더 착해인겨. 블루베리보다. 그죠? 아무게다 심어도 되니까. 이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아로니아가 아 한창 이거 저기 공부할 때는 많이 알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로니아가 조금 더 가격도 나가고 효과가 있어서 더 좋은 거래요. 열매 따서 갈아서 원액으로 아, 근데 나는 그걸 이제 뜰더라고. 뜰분만치 뭐가 좋은 거야. 아유 요구르트 넣고 갈면 돼요. 뭐 먹기 좋게 해야지 아무리 약이라도 안 네. 그래요 이웃님들 먹기가 좋아야지 뭐. 자 아로니아 이거 10,000원입니다 7cm 풀분입니다. 하지만은 목대는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원목대는 이렇게 굵은 아이라 데려다가 요 아로니아 아직 지금 데려다 심으셔도 되죠? 네. 안 늦었어요. 네. 이번에 보시는 나무들은 무지하게 튼실하고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이야 애들 팔목 굵기만 한 요런 목대도 있고 자 아래 이제 여기 밑둥 먼저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류가 세 가지 종류입니다. 같은 아이들 아니에요. 자, 먼저 백등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등나무 종류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백등. 하얀 꽃을 피우겠죠? 네네. 백등이니까. 수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이거 꽃눈이라고 합니다. 네네. 꽃눈이 이제 들어왔어요. 얘도 봄에 피는 거잖아, 등나무. 아, 꽃은 봄에 피지만. 라일락처럼. 이제... 네네네. 자, 백등. 기가 막히다. 네. 어쩜 청초해. 분재수형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렇게 철사거리 한 자욱이 있는 거 요거 금방 지네가 커가면서 메꿔집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철사거리를 조금 늦게 풀어주시면 그 자국이 있는데 조금 자라면은 지네가 다 알아서 여기 살로 메꿔줍니다. 자, 분재수형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노지에서 월동 당연히 가능하죠. 분해도 심고 노지에도 심고 그쵸? 네. 분해 심으셔야지 이런 애들은 노지에 심기가 아깝죠. 분재수형입니다. 백등 8만원이에요. 하얀 꽃이고요. 요거는 또 홍등이라고 하네. 홍등은 분홍등나무를 홍등이라고 해요. 분홍등 색상이 이렇게 분홍인데 귀하죠. 분홍등이 잘 없죠. 자 수형은 위로 이렇게 약간씩 꼬불꼬불하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꽃눈이라는 말씀이죠. 네네. 꽃눈 홍등이에요.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한쪽에는 홍등, 한쪽에는 백등 이렇게 그렇죠. 심어놓으시면은 양쪽으로 그죠? 네. 오, 두 가지 색상이. 분홍등나무는 귀해요. 이건 두한 귀한 거래요. 45,000원입니다. 근데 얘도 꽃눈 다 와 있고요. 아이고 조명 비치니까 좋네. 자, 이렇게 꽃눈 다 달려 있고요. 이 밑둥 튼실한 거 보세요.
홍등, 분홍등나무라고 하는 아이거든. 4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등입니다. 자, 자등이에요. 보라색이죠? 자등. 이웃님들 여기 눈에 익으시죠? 참 진짜 이게 라일락도 이런 색상이 피잖아. 내가 라일락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언제부턴가 이 등나무를 보고 나서는 이 등나무가 더 멋있는 거야. 참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라일락한테는 미안하지만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요것도 다 꽃눈이지요. 요렇게 멋진 아이 요거 4만 5천 원입니다. 요거 자등. 그리고 또 요거 자등. 이거 분재예요. 분재 화분에 심겨 있습니다. 야, 이거 애기 팔목 굵기만 한 아이. 자, 이거 7만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멋지죠? 자, 이웃님들 대나무죠? 네, 우리 저기 대나무 숲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나무가 아니지요. 오죽이라고 합니다. 오죽. 어, 이 줄기가 껌대는 거예요? 이 줄기가 보통 대나무가 파란데, 어. 예,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검은 거예요, 오죽은. 살살 돌려요. 네. 어지러워요. 이게 대나무 줄기가. 그러니까. 네, 보통은 파래요. 그렇죠, 대나무가 네. 파랗잖아, 근데. 네네. 그걸 청죽이라고 하고, 까만 거를 오죽이라고. 자, 이 오죽이, 이제 당연히 대나무보다는 몸값이 나가겠죠. 어, 지금 여기 보면, 다 마사루만 심겨 있어요. 이거 보세요. 물론 이거 저기 노지에서도 월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완전 이제 화분에서 심어서 키워갖고 이 마사로만 지금 여기서 화분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웃님들도 이제 뭐 저기 노지에다가 심으셔도 돼요. 하지만은 뭐 마당 정원이 없으신 분들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렸습니다. 마사 있어요. 다른 거 뭐 녹소토도 없나 봐. 네, 다 마사로만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님들 분갈이 만약에 화분에다가 키우실 분들은 이렇게 마사로만 심으시면 되겠어요. 이게 가격이 원래 한 5촉 이렇게 나오면은 3촉 정도 해가지고 3촉에 5만 원. 야, 그런데 사장님이 5촉 네. 이상이라고 적어 놓으셨지만 5촉 웬 5촉? 네. 아유,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촉에 5만 원인데 이거 지금 가격이 이게 9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6촉이면은 1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결론이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노지에 들어가면 금세 이렇게 굵어져요. 아, 그러네. 네. 이거는 지금 뭐 한 10촉 될 것 같은데. 촉수 엄청 많아요. 그러네요. 네, 이건 정말 괜찮. 이거 구입하시면 여기 보세요. 괜찮아요. 여기 지금 옆에도 계속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괜찮네요. 9만 원. 아시는 분들이나 아시지. 저도 이게 또 처음 보는 애라서. 네. 어쨌든 매력은 있습니다. 까무잡잡한 아이가 좀 주기가 그렇게 까마귀 다리 같아. 자, 5촉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10촉도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촉까지 따지면 이거 9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지에 심으셔도 월동하고요. 제 생각에는 마사로만 이렇게 심어서 화분에 데리고 계시면 베란다 아주 근사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죽 9만 원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선나무예요. 이번에는 흰색 미선나무. 미선이가 있어요. 이 미선 씨가 네. 인기가 좋아요. 이게 좀 희귀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번에는 무슨 색상이었죠? 분홍색이었어요. 분홍색 꽃이었고 이거는 하얀색 꽃 네, 미선나무입니다. 아, 난 흰색이 참 좋아. 네. 어쨌든. 자, 이게 하얀색 미성나무 3만원입니다. 목대 굵기는 제 검지 손가락만한 굵기예요. 제가 지금 이 두꺼운 장갑을 껴서 그렇지. 자, 이게 검지 손가락만한 굵기 3만원입니다. 이거 다 꽃눈이라고 하셨죠? 네, 네, 꽃눈이에요. 이것도 하얀색으로 꽃을 바글바글 피우겠네요. 어쩌면 잎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겨드랑이마다 꽃이 이렇게 다글다글 붙었는지. 노지는 그대로 심으시면 되고 분을 심을 때는 키를 좀 낮춰줘. 아, 좀 잘라서. 좀 잘라서 심으시면 돼요. 위에 키를 좀 원하시는 키 높이만큼만 자르시면 됩니다. 좀 긴 걸 좋아하시면 여기 조금 끝에 날려주시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여기 가지 새로 파생된데 여기 딱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을 심을 걸 생각해서 저는 밑둥아리를 많이 보고 오잖아요. 여기 굵기 때문에 요 정도 잘라도 그쵸. 아주 예쁜 분재수역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지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자르면 여기가 네 개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분해 심을 때는 꽃을 다 보시고 그다음에 보시고.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에 커트해가지고 키우시면 아주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 설명 오래간만에 듣네. 웬일이래. 자, 미선나무 하얀색 꽃입니다. 3만 원.
이웃님들 오늘 참 이거 겨울에 꽃피는 뭐 장수매 이런 애들을 다 보셨고 그 귀하다는 오죽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매화 뭐 노랑사과 조랑조랑 달린 것도 있고 오늘은 그래도 겨울꽃이구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성격 급한 아이들 대신이에요. 이거 저기 장수매 완성품 제가 보여드렸는데 화분이 하양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 켄트마이조하고 녹화의알이 또 나왔어요. 자, 요거는 옆에 사진 첨부돼서 나갑니다. 요런 켄트마이조나 뭐 녹화의알이 이런 아이들 요렇게 늘어지면서 기가 막히게 예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이제 높은 화분에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늘어뜨리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켄트마이조가 두 가지 사이즈네요. 15cm는 2만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어요. 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도 8,000원이기는 하지만 이거. 오, 얘도 굉장히 풍성해요, 네, 가지가. 진짜 풍성하네. 근데 요거 8,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도 준비해 놓으세요. 이 켄트마이조는 중부지방에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15cm는 2만원, 기본 포트는 8,000원. 켄트마이조. 요거는 중부지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하고요. 이 녹화아리는 기본 폴분에 있는 이게 5,000원이요? 네. 원래. 이것도 무지하게 풍성한데. 5,000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 아직 이제 꽁꽁 안 얼었으니까 저기 노지에 심으셔도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큰 사이즈 있습니다. 15cm. 요거는 2만원. 자, 이렇게 녹화의알이도 잔뜩 있고 켄트마이조도 잔뜩 또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들도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대충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예쁜 꽃들 아직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은 또 새로운 난들이 또 입고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잘 봐주시고 이쁜 안들도 많이 데려가 키우세요.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었어요. 그래도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백장수매죠. 자, 이웃님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